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 저번 회사 문화공이 사장 저울리핑은 그 양빈한테 머리통이 깨졌었는데 그러면 이때 저외남 무리는 과연 뭐하고 있었을까요? 왜서 이 스케트장에 없었던 걸까요? 네, 이놈들은 지금 당구장에서 이 내기를 하면서 실컷 치고는 오후가 돼서야 로라장으로 와봤다고 합니다. 근데 응? 이 맨날 매표소에 앉아있던 저울리핑이 장사도 안하고 자리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뭔 일이라도 있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다른 쪼무레기들이 부랴부랴 달려와서 얘기하는데 난그 큰일 났습니다. 오전에 건달놈들이 다녀갔었는데 이 글쎄 다짜고짜 저우 사장이 대가통을 깨부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지금 저우 사장 이 병원에 입원하여서 치료 중입니다. 뭐? 그런 일도 있었어? 아니 뭔 건달이란 놈들이 그렇게도 부지런하게 이 아침부터 나대고 다닌다냐? 어? 야야 빨리 가보자. 웬남과 그 일당 5명은 이 자전거를 타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이 병실 문을 열자 이 저울리핑은 머리통에 붕대를 돌돌돌돌 커다랗게 싸매고는 누워있는 거였답니다. 그러한 꼬라지를 지켜보는 쩌우의 나는 이 화가 머리끝까지 슬슬 치밀어 오르는데 왜냐면 쩌우리핑이 맨날 공짜로 놀게 해주고 이 사이다도 사주고 담배도 챙겨주고 가끔씩 술까지 사줬으니 말입니다. 이젠 그야말로 이 매우 가까운 형 동생 사이가 됐는데 이렇게 얻어쳐맞아서 붕대를 싸매고 있으니 말입니다.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누굽니까? 웬난이 무짜 쩌우리핑은 겨우 몸을 움직여서 일어나면서 입을 여는데 누구겠니? 다 그 양빈이란 놈이지. 그냥 들어오자마자 아무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내리까더라고. 아이고 됐다마 내가 졌다 졌어. 놈들 말대로 이 1년에 5천 위에씩 바치지 뭐. 뭐요? 그러자 곁에 있던 짱쥔이 또 욱하며 한마디 하는데 아니 5천 위엔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놈한테 그걸 바치길 바쳐요? 네? 저거 어제 머리통을 한번 얻어맞더니만 이 정신이 잘못됐죠? 그러자 저울리핑은 또 땅이 커지게 한숨을 내쉬는데 여 그걸 바라보던 쩌우엔나니 이 뭔가 결심이라도 한 듯이 얘기를 하는데 쩌우거 걱정 마세요. 쩌우거한테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우리한테 맡기세요. 우리가 그 양빈인지 양꼬치인지 하는 놈들을 쫓아버릴게요. 그러자 쩌울리핑은 이 화들 짝 놀라면서 웬난을 다시 바라보는데 이제 10대밖에 안 된 웬난 일당들이 그 30대들이 전문 조폭들을 상대한다고? 이거는 뭐 계란으로 이 바위를 내리까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긴다면 저번에 류원재 일당도 이 처음에는 완전히 가망이 없는 싸움이었었는데 결국에는 이놈들이 이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저울리핑 역시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배 힘을 주며 얘기하는데 웬나나 이렇게 하자. 만약에 말이다 네가 정말로 그 양빈 패거리를 쫓아버려 준다면 내 그 1년에 5천 위엔이 보호비를 다 너한테 줄게. 응? 어떠야? 예, 그러다 짱준이 발따락 일어나는데 5천 위엔을 우리한테 준다고요? 정말요? 짱준 이놈은 가정 형편이 어렵게 자라다 보니 돈에 미친놈인데 나중에도 알 수 있다시피 이 돈이라면 환장하고 뭐나 다 할 수 있는 놈이 바로 이 짱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곁에 있던 쩌우엔나는 손짓으로 막는데 아닙니다 쩌우거 우리 사이에 뭐 괜찮습니다. 저희 돈을 안 받고 그 양빈을 해결해 줄게요. 뭐? 그러자 이 짱쥐는 이 똥싼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하는데 왜 나나 왜 이 준다는데 안 받는 건데? 네 비록 저외난이 어리긴 하였지만 이놈이 그릇은 이 웬만큼 큰 게 아닌데 이 돈보다는 정이고 돈보다는 의리를 중요시하는 놈이었다고 합니다. 이 곁에서 이 눈치를 슬슬 살피던 저울리핑이 다시 입을 여는데 웬나나 만약 너가 양빈을 해결한다면 무조건 이 돈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양빈 뒤에 또 김빈이고 최빈이고 이 건달이랑 건달놈들이 다 찾아와서 한 방씩 먹이면 우리 장사 못해. 이제 저스 덕분에 이 시대가 그렇게 변한 거야. 우리들 같은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 무조건 보호비를 내고 이 뒤를 봐주는 조직이 있어야지. 내 만약 1년에 보호비 5천 위엔씩 이 무조건 내놔야 한다면 이 돈을 너희들한테 주면 나도 속이 좀 더 내려가지 않겠니? 그런데 말이다. 내 먼저 이 듣기 싫은 예민한 얘기부터 이 먼저 해야겠다. 저울리핑이 얘기하자 이 웬난이 묻는데
그래요. 뭐 어떤 얘긴데 만약에 너네가 이기면 내 1년이 5천 개씩 주긴 하겠지만 또 만약에 말이다 너네가 싸우다가 어떻게 잘못되기라도 하게 된다면 그때 내 그 책임을 못 진다. 네, 이 조울리핑은 건달이 아니고 장사꾼이었었기에 이 모든 일에서는 의리고 뭐고 자기 앞에 이익이 제일 중요했다고 합니다. 어린 애들보다 이 어른들이 생각이 넓긴 더 넓었었는데 만약 이놈들이 싸우다가 이 다리 한쪽을 잃게 되거나 팔 한쪽을 잃게 되면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러자 조우에나는 이 자신이 가슴을 탕탕 치면서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조우거 그럼 이 돈은 우리가 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이 문화궁이 뒤를 책임지겠습니다. 조우에나 역시 한번 체면 차리고 이 돈을 안 받겠다고 했으면 됐지 말이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왜 이 돈을 안 벌고 싶겠습니까? 1985년에 1년에 5천 위엔이라니 이는 어른들한테도 큰 돈이었지만 그 이제 10대밖에 안 된 이놈들한테는 더더욱 어마어마한 돈이 틀린 말입니다. 이 밖으로 나온 이놈들은 다들 헤헤거리면서 그 5천 위엔을 벌 생각에 기분이 둥둥 떠 있는데 자 다들 먼저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고 가서 의논 잘해보자. 그들 다섯 명은 한 조용한 곳을 찾아 앉아서는 서로 이 양비는 어떻게 때려 눕힐까 할까 하는 작전을 의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준이 먼저 재상을 땅 하고 치며 얘기하는데 왜 나나 뭔 작전 같은 게 다 필요하야? 어? 또 저번에 류원재처럼 내 가서 산탄총으로 빵 하고 한방 먹이면 다들 겁을 먹을 게 아니니? 그때 가서 이 놈들을 밀고 들어가면 쥐어패게 되면은 끝! 그러자 곁에서 류쌍이 얘기하는데 아니면 여기 이번에 저 문화궁 쪽 쪼무레기들을 다 데리고 갈까? 그놈들이 이제 우리들한테 이 절대적으로 충성이다. 사실 그때 쪼웬난이 이름 석자를 대면 적어도 이 40명쯤 되는 쪼무레기들이 나서서 함께 싸우겠다고 설쳐대겠는데 하지만 쪼웬난은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답니다. 걔 안 돼! 저번에 못 봤었니? 또 조금만 위험해지면 와 하고 도망이나 제치고 이러자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된다. 이 쪼웬나는 다른 흑사회 조직들과는 아주 확실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이놈이 조직은 법마다 싸우게 되면 그냥 그 몇 명이었고 이 제일 나중에 하얼빈 근영님으로도 되어서도 이 조직원이 딱 그냥 30명 조합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조직들은 보통 다들 먼저 이 조금만 커지게 되면 이 대가리 수부터 느리고 이내 전술로 밀고 나가는데 말입니다. 그만큼 이 쪼웬나 조직의 애들은 요 하나하나가 모두가 그냥 웬만큼 지독한 놈들이 아니란 걸 알 수 있는데 각자 돌아가서 이 연장들을 잘 챙겨라. 이번에는 저번에랑 또 다르다. 더더욱 확실한 연장들로 챙겨와야 된다. 이어 이틀 뒤 놈들이 쳐들어온다는 약속한 날짜가 찾아왔었는데 제일 먼저 문화궁으로 도착한 거는 다름 아닌 짱쥔이었다고 합니다. 짱쥔은 역시 이 어깨에다가 사냥할 때 쓰는 구식 산탄총을 척 내고는 담배를 뻣뻣 피워대면서 서 있는데 그러자 로라장으로 놀러와 쪼무레기들이 다들 모여들면서 구경을 하며 혀를 끌끌 차는 거였답니다. 자, 장준 형님의 이거 아주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어떻게 요 한번 살짝 만져봐도 된다? 그러다 장준은 헤! 하고 우쭐하며 서 있는데 이어 도착한 거는 다름 아닌 쪼웬난과 린한창이었었는데 이 손에는 역시 이 낫과 나무 막대기 못을 박은 거 들고 왔다고 합니다. 왕후구와 류수왕 이 두 놈은 왜 이리 늦니? 야니 혹시 어제 술을 했니?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이 놈들이 곧바로 오는 거였었는데 그 둘은 자전거 한 대를 타고 왔었는데 이 앞에서 왕후거가 타고 뒤에는 류쌍이 앉아서 오는데 이 둘은 사촌지간이었었으니 이 조직 안에서 유일하게 핏줄이 조금 섞인 둘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놈이 자전거를 척 세우고 내리는데 이 뒤에 앉아있던 류쌍이 품에는 한 검은색 주머니가 이 안겨져 있는 거였 답니다. 류쌍아 그건 뭐야? 그들 셋은 뭔가 하고 궁금해서 지켜보는데 네 이 두 놈이 꺼내드는 거는 이 두 자루의 산탄총이었다고 합니다. 다들 그 짱쥔 거랑 똑같은 한 방울 팡 하고 쏘면 끝나는 건데 니들 뭐냐? 그거 어디서 났어? 그러다 이 두 놈은 피식 웃는데 우리네 할아버지가 이 산에서 사냥을 하며 살아왔었는데 돌아가시고 이 두 산탄총을 남겼더라고. 그래서 이 우리가 가만히 빼왔네라. 그러자 다른 세 놈은 이 두 놈을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척 빼드는데 하여 그들은 산탄총 세 자루에 이 낙 한 자루, 못이 박힌 몽둥이 하나 이렇게 들고는 이 문화궁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만하면 이 저번에 비해서도 이 장비 쪽에서는 한참 더 업그레이드 됐었죠. 이어 그들이 척 들어가자 이 조울리핑은 깜짝 놀랐는데 이 어린 놈들이 산탄총 세
제자들을 처음 메고 들어다닌 말입니다. 역시 이놈들은 이 웬만한 피라미드는 아니었었는데 그렇게 다섯 명이서 이 분위기를 딱 잡고 총을 어깨에 처음 메고는 담배를 뻑뻑 피워대는데 말입니다. 저번에 양빈이 도착했던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나타나는 거였었는데 이 점심때가 다 되어서 이 요리들을 포장해서 식사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때 이 밖에서 망을 보던 꼬맹이가 막 달려 들어오는데 왔습니다 형님 왔습니다요 사장님 저 양빈 일당들이 찾아왔습니다요 이 출입구 쪽이 쿵쾅쿵쾅 거리더니 양빈 일당들이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척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양빈 이놈은 역시 이 파마 머리에 가죽 자켓을 아래 위로 쫙 빼입고 이 손에다는 가죽 장갑까지 딱 끼고는 멋있게 들어오는 거였다는데 또한 양빈이 뒤에는 다들 30대로 돼 보이는 낡은 다들이 우두루 모여 들어오는데 이 딱 봐도 거의 20명은 돼 보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자 저울 리핑은 그만 힘이 쭉 풀리는데 저쪽에는 30대 조폭들 20명이 몰려오는데 이쪽은 저우에나 일당 10대 피라미들 5명밖에 없었으니 말입니다 비록 스케이트장 안에 이 웬란을 따르는 쪼무레기들이 수십 명이 있긴 했었지만 다들 얼굴이 이미 시퍼렇게 겁이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놈들이 뭘 바랄 게 있다고 이 웬란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 무시무시한 놈들을 상대하겠나요 그 30대 후반이 나그네인 저울 리핑도 이미 찔 얼어 있는데 말입니다 다들 멀리쯤 비켜서서는 서로 수근수근 대는데 야야 또와의 지역 양빈 큰형님과 저 쪼웬난 사이 세기 대전이다 야 누가 이길 것 같니 그러자 곁에서 누구기 누구야 양빈은 모두 다 30대 전문 조폭 조직인데 저 웬난 형님이 상대가 되겠나 이는 그냥 뭐 어른이 애들 엉덩이를 맴매하는 형식으로 일방적으로 혼 좀 나고 말겠지 그렇게 이놈들은 다들 웅성웅성 거리면서 즐기는 거였었는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요 그러면 이쪽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저울리핑이 먼저 헤헤 거리면서 나와 접대하는데 양빈 형님 오셨습니까요 아이고 이거 매번마다 이렇게 침이 찾아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양빈이 눈에는 그 저우에나 일당과 멀리쯤 서서 이 구경을 하는 쪼무레기들이 다 똑같이 보여서 별로 신경도 안 썼다고 합니다 저우 사장 그래 어떡하겠소 1년에 5천 위엔씩 바치겠소 아니면 이 가게를 비우겠소 이제 그러자 쪼울리핑은 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몰라 하는데 하지만 이때 곁에서 쪼우에나니 한 걸음 나서면서 척 얘기를 꺼내는 거였답니다 어이 니 양빈이야 뭐? 양빈이가 그쪽으로 바라보니 웬 동글동글한 앳된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이놈이 비록 덩치는 좋았지만 이 딱 봐도 15살밖에 안 돼 보이는데 자기는 30대 중반이잖아 뭐? 니 양빈이야 하참 아니 이거 무슨 상황이라니 그래 내 양빈이 맞다 그럼 니는 뭔데 그러자 왜 나는 이 담배 한 대를 꺼내서 불을 지피고는 콧구멍으로 연기를 하고 뿜으면서 얘기하는데 내 저우거의 동생이다 1년이 5천 위엔이 보비는 내가 먹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여기 뒤를 봐줄 거거든 그러니 이제 너랑 아무런 상관도 없으니 저기 멀리로 꺼져라 이놈아 뭐야 아니 내가 어째 이 아침부터 헛개 들리나 이게 야들아 내 지금 잘못 들은 건 맞지 30대 건달 30명이 지금 나와 바리를 먹으러 왔었는데 10대 5명이서 빼앗겼다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지만 또 성격이 급한 짱주인이 한 발자국 척 나서면서 큰 소리 치는데 맞다 여기는 이제 우리 나와 바리니 양빈인지 양꼬치인지 너네 지역으로 돌아가 만약 내키지 않으면 저 밖에 변소 뒤에서 우리 한판 뜨던가 양빈은 한 5초 동안 멍해서 바라보더니 그제 하하하 하고 아주 배를 끌어안고 웃어댔다고 합니다 양빈이 웃어대자 이 뒤에 30명들도 다들 따라서 키득키득대며 웃어댔다고 하는데 이놈들은 다들 30대로서 그 시기에는 결혼도 빨리 했었으니 이 다들 애들 있는 성인들인데 그 자신들이 조카로 돼 보이는 꼬마들이 나서서 이 한판 뜨자고 큰소리 치니 말입니다 야 내 오랜만에 니 놈들 때문에 또 웃어본다 야 웃겼다 야들아 근데 저우 사자
지금 대체 뭘 어쩌겠다는 거니? 네 이게 지금 진심이야? 그러자 조블리핑은 급급히 한마디 하는데요. 양빈 큰형님, 사실은 말입니다. 제가 이미 5천 위엔이 현금을 다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내 이 아우 몇 명이 자기네가 하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어떻게 이 어린 친구들한테 기회를 한번 주시죠. 만약 이놈들이 안 되면 저 이 5천 위엔은 당장에서 받쳐 올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이 저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겁니다. 네, 이 조울리핑은 역시 요 장사꾼답게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만약에 쪼웬난이 당하게 돼도 자신은 돈만 내놓으면 얻어 터지는 일은 없겠죠. 그러자 양빈이 혀를 끌끌 차는데 조사장, 네 이 대가리가 아주 팽팽 잘 돌아가는구만. 어? 그래, 내는 너 같은 놈을 좋아한다. 근데 이 사람을 부르겠으면 좀 레벨이 비슷한 놈들로 데려와야지.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너 이러면 나를 너무 쓰게 안 보고 나를 맨즈라해 주는 게 아니야. 양비는 그 웬나는 아예 무시를 하고는 쪼울리 빈과만 으름장을 놓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웬나는 어이 조폭씨 나대지 말고 우리 저 변소 뒤로 들어가서 한판 두자. 아니면 쫄리면 토끼든가. 웬 나는 그 양빈한테 도전장을 내미고는 이 성큼성큼 걸어서 이 변소 뒤로 가는 거였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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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 어이가 없네. 그래! 가보자! 양빈 패거리까지 그 뒤를 따르자 이 문화궁이 쪼무레기들은 막 지들끼리 흥분하는데 와 시작한다 시작해서 우리 난거와 이 떠와의 양빈 큰형님이 사이 전쟁이다. 이러한 구경을 또 어디 가서 더 해보겠니? 빨리 가보자. 이 쪼무레기들은 다들 구경을 해보겠다고 우르르 몰려가서 서로 모가지를 빼대면서 그쪽을 보는 거였답니다. 물론 이놈들은 평상시에는 난거 쥔거 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앞장설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누가 감히 나서겠습니까? 쩌울리 빙 역시 이 웬난 일당이 마음에 안 놓여서 따라가 보는데 그러면 이쪽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20명의 30대 덩치들이 그 웬난 일당 5명을 쭉 에워싸고는 휘파람을 휘휘 부는 놈도 있었고 이 침을 탭탭 받는 놈이며 뭐 별아별 놈들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비는 그의 부하들과 함께 안 있었고 요 쪼무레기들 앞에 척 앉아서는 담배를 뻑뻑 빨면서 함께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조폭들은 누가 제일 먼저 대가리가 나서겠습니까? 먼저 부하들이 뚝딱뚝딱 다 해치우고 그 다음에 척 나서서 뭐 지가 다 한 척 티를 팍팍 내면 되겠는데 둘째야 이제 시작해라. 양빈이 소리 지르자 그의 부하놈들 중에 이 제일 큰 덩치가 몸을 쫙쫙 풀며 움직이는데 캬 요 애송이들 산탄총까지 들고 왔네. 어쭈 제자도 나 들고 왔어? 아니 우리는 이 두 자루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그러자 하하하하 20명의 건달들은 이 배를 끌어안고 웃어대는 거였답니다. 사실 산탄총을 들고 있던 왕후고와 류수왕이 이미 찔 얼었을 뿐만 아니라 짱쥔까지 바짝 얼었다고 하는데 필경 이들은 아직 어린 애들이었었으니 그 어른들 앞에서 진짜로 싸우려고 하니 어떻겠습니까? 손에서 땀까지 막 흐르니 이 옷에다 막 닦아대면서 다시 총을 잡는데 하지만 이때 짱 하는 소리와 함께 이 뒤에 있던 건달이 그 류수왕이 뒤통수로 가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 송이 같은 녀석 산탄총을 왜 들고 왔니? 어? 너 이거 어떻게 쏘는 건지는 알고 들고 온 거야? 이 무리 싸움이란 게 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먼저 제일 약해 보이는 놈부터 한방 갈기며 이 놈들 기세를 꺾는 건데 네 그러자 류수왕은 역시 자신이 뒤통수를 쓱쓱 만지면서 직소리도 못 내는 거였답니다. 네 그러자 그 류수왕 앞에 서 있던 짱쥐는 이를 뿌드득 뿌드득 갈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꼼짝달싹 못했다고 합니다. 이 짱쥐니 어떠한 놈인가면요 이놈은 비록 깡은 있었지만 그 제일 첫 스타트를 뗄 수 있는 놈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놈은 영원히 그 쪼웬난이 먼저 손을 써야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놈인데 만약에 웬난이 먼저 스타트를 안 떼면 짱쥔 이놈은 비록 담량은 크지만 이 먼저 손을 쓰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캐릭터는 또 처음이지만 또 이러한 놈도 다 있다고 합니다. 너 뭐야? 에? 이 덜덜덜덜덜덜 이게 뭐야 이게? 빨리 총을 내려놔라. 저 뒤에 너희 코 흘리게 친구들 봐라. 이미 다 내려놨잖아. 이 건달 놈은 지금 짱쥔을 데리고 노는데 그러자 짱쥔이 뒤를 돌아보니 그 류수왕과 왕후고는 이미 산탄총들을 다 내려놓은 채 이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 있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짱쥔은 너희들 이거 문화궁은 놔줘라. 그러면
내도 좋게 좋게 끝낼 수는 있다. 짱주인이 지금 바짝 얼어서 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산탄총을 꽉 잡고서 놓지를 않은 거였었는데 이만해도 이게 어딥니까? 보통 애들 담력은 아닌데 그러면 이때 저우의 나는 뭐 했을까요? 네, 사실 이놈도 지금 처음으로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 오른손에 이 벼들 자를 때 쓰이는 낫을 꽉 잡고 있기는 하지만 이 처음으로 30대 진짜 건달 놈들을 상대한다는 게 이게 안 무섭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짱주인을 비롯해서 지금 다들 저우의 낫만 바라보면서 어서 대가리가 스타트를 떼기만을 고이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짱 하고 누군가 웬 낫이 뒤통수를 갈기는 거였었는데 이어 뒤를 째려보니 그건 다름 아닌 이 조직이 넘버2였다고 합니다. 이놈은 키 190은 돼 보였는데 이 온몸이 둥글둥글한 게 오토바이를 치워도 그 오토바이가 튕겨나갈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18살밖에 안 된 웬나한테는 그냥 한 개의 산처럼 느껴졌겠죠. 아야야야 이게 뭔 눈깔이야? 너 그 눈깔이를 알까게? 이 덩치는 다시 한번 귓바망이 날리느라고 손을 확 축혀드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덩치? 고대에는 이 전장에서 날아다니는 말들도 이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 웬 나는 그 자신이 낫을 휙 하고 날리더니 그 덩치 대퇴되고 쿡 찔러버렸다고 합니다. 헐구야! 그러자 이 덩치는 몸을 웅크리면서 그 낫을 잡으려 하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웬 나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쿡 찍었던 걸 안에서 휙 돌려서 확 찢으며 빼냈다고 하는데 와! 그러자 이 넘버2가 비명을 지르면서 그냥 뱅뱅 도는데 이러한 동작들은 그냥 단 몇 초 만에 모두 다 진행된 거고 다들 멍해 보는데 너네 내 누군지 아니? 내 또와의 쪼웬 난이다 이놈들아! 이어 웬 나는 곁에 다른 부하들이 다리도 이 낫으로 걸면서 와! 하고 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웬 나니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 한 놈은 순간 피가 막 끓어오르는데 그래! 해보자! 네, 그것은 바로 짱주인이었었는데 짱주인 이놈은 그 놈들 쪽으로 팡! 하고 산탄총을 쏘자 세 명이 맞았다고 합니다. 어때야 이놈들아? 한 방 더 먹어보게? 짱주인이 총은 이미 한 방을 쐈으니 끝나서 확 버리고는 이 뒤에 류수왕이 산탄총을 가지러 휙 돌아서는데 네, 그러면 여러분 양빈 측이 놈들도 저번에 그 류원재의 부하들처럼 다들 찔 얼어서 굳어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이놈들은 이러한 전쟁을 이 밥 먹고 매일 하는 건데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에서 그 짱주인을 잡아다가 쿵쾅쿵쾅 하고 밟아 놓는데 이어 류수왕 왕후고 링한창 이 세 명뿐만 아니라 그 저우엔 난까지도 이 퉁퉁퉁 하고 피 터지게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네, 이 진짜 조폭놈들은요 어느 만큼 당하게 되면은 그 받은 것이 두 배만큼 더 갚아준다고 합니다. 이 다섯 놈들이 이제 너무나도 얻어맞아서 기절까지 했었는데도 계속하게 밟아놓는 거였었는데 저기요 양빈 형님 이제 됐습니다. 놈들이 이제 따끈한 맛을 봤을 겁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여기 5,000위엔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양비는 계속하여 째려보기만 할 뿐 멈추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게 웬나의 일당들이 거의 죽기 직전에까지 패놓고 나서야 그제야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들 다섯 명은 이미 정신을 놓은 지 오래됐으며 이 목숨이 붙어있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일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어 병원으로 옮겨진 그들은 이 3개월 동안은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놈들은 요번에 이 제대로 흑사회의 무서운 맛을 톡톡히 봤었는데 그럼 3개월 뒤에 이놈들은 제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흑사회 바닥에 발을 안 붙이고 요 말을 잘 듣는 학생으로 될까요? 네, 만약에 그랬으면 종일 TV에 나오지도 못했겠죠.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